제28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16강전 신진서 구단과 백홍석 구단의 바둑입니다. 지금 신진서 구단은 지금 중국에서 취저 랑컵에 준결승까지 치르고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하루시 구성 바둑을 두는 건데요. 벌써 올해 50판 뒀고 이게 51번째 판입니다. 물론 박정환 구단이나 바둑을 더 많이 둔 기사도 있지만 신진서 구단이 둔 바둑은 예선도 거의 없고 거의 다 본선과 뭐 중국 리그 세계 대회 이런 거라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29연승 중입니다. 자, 백홍석 구단하고는 역대 전적에서 신진서 구단 기준으로 5승 1패인데 5연승을 하다가 2년 전 KB리그에서 한번 딱진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백홍석 구단의 이 주먹, 백홍석 구단 별명이 돌주먹입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백홍석 구단은 예전에 BC 카드베라는 아주 큰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한 적도 있는 강타자인데 요즘은 좀 아쉽게도 그 바둑TV의 해설자로 주로 활약을 하다 보니까 대국이 별로 없어요. 올해 한 6판인가밖에 안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선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건요 GS 칼텍스배 하나예요. 그냥 바둑 리그, KB 바둑 리그도 백홍석 구단 실력이면은 충분히 본선에서 활약해도 좋은 성적을 낼 기사인데 해설자로 하다 보니까 바둑을 지금 안 두고 있습니다. 자, 해설자와 대국자의 대결. 근데 이제 해설자가 너무 강타자라서 바둑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여기 지키고요. 한칸 뛰었을 때 요거 두고 카타고는 지금 요거 이렇게까지 다 진행되고 여기 선수했잖아요. 요거 선수한 김에 이것까지 확실히 선수를 해둬라 그래요. 나중에는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하변에서의 모양을 생각하면 요거를 교환해 놨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걸 해놨으면 이거 배 크기는 손을 뺄수 없습니다. 너무 커서 지금은 이것만 해놨으면 이 바둑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거를 안 해놨죠. 보통 안 해요. 보통 안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하라는 얘기였고 그거 안 하더라도 이쪽으로 오는 게더 좋다라는 게 이건 절의 의견인데.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뒀고요. 요 정도는 취향입니다. 취향으로 둘수 있는 거고요. 여기 뒀을 때에도 인공지능 그냥 이런 식으로 좌변을 좀 약간 속수 같지만 이렇게 지키는 게 집으로 이득이다. 근데 모양이 좀 나쁘다고 생각했는지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지켰고요. 그다음에 붙였을 때 여기까지 되고 여기 들어간 수도 인공지능 그냥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상변 흑진영을 깨라 라고 했는데 푹 들어갔죠. 진짜 푹 들어갔습니다. 푹. 근데 여기서 요런 수들이 괜찮아서 뭐 아직은 한 판의 바둑인데요. 여기까지 하고 뛰어나왔습니다. 사실은 흑이 약간 좋은 듯해요. 여기 조금씩 백이 인공지능 기준으로 백이 이상한 행방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0.12집 그런 차이였는데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한 0.8집, 1집 그 정도 분리했었다가 흑이 여길 나올 때 이제 바로 끊어서 이렇게 전개가 되니까 바로 이제 여기 흑이 좀 무리한 모습이 살짝 있거든요. 요런, 여기 나가서 끊고 그런 것보다 빨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금방 바둑이 만회가 됐어요. 여길 두고 여기 밀어놓은 다음에 넘어갈 때 들여다봤잖아요. 지금 백이 이 자리를 그냥 막았으면은 백이 우세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빴다가 흑이 여기서 너무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봉쇄를 당하면서 흑이 나빠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막으면은 흑은 이렇게 안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켜놓고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잡을 수는 없는데 이런 걸 하고 뭐 여기 붙일 때 계속해서 여기를 지켜놔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나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흑대마가. 그럼 이거 들여다보놓고 이렇게 지켜요. 요 흑대만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다음에 흑이 두는 자리는 한 이런 데 두라고 하고 있는데, 백이 이렇게 잡으러 가도 여기를 두면 여기 빠져서 너무 깔끔하게 살았죠. 못 잡으러 갑니다. 여기 넓고 여기도 뭐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러 오는 수는 안 되는 거.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바둑을 두면, 잡으러 가지 않아요. 흑이 이렇게 뒀을 때, 백이 이제 여기를 어디를 받고 두면은 뭐 늘던가 치받던가 하겠죠. 그렇게 두면은 백이 한두집 이상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쌈짓 두고 살았잖아요. 흑이 쌈짓 두고 살았기 때문에 백이 잡으러만 안 가면은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신진서 부대는 여기를 안 두고
실전에서는 이렇게 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흙이 좋아질 찬스입니다. 요거 하나를 교환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요쪽에 흙이 안 돋기 100이 요 자리를 딱 둬서 흙보러 쌈짓 두고 살라고 하는 자리를 거꾸로 밀고 나가면 100이 5걸 둘때 여기 뛰어나가고요. 그러면은 이런 걸 젖힐 수 있는데 이렇게 둬서 요 아래쪽을 죽인다 생각을 한다면 여기 끊어버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를 단수치고 이거 하면 잡아야죠. 이렇게 꽉꽉 틀어 막아 놓으면은 요 다섯 점 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 아래를 죽여도 요 위에 있는 다섯 점을 잡으면 흙이 좋죠. 그러니까 바로 반격을 했으면 백홍석 구단이 좀 좋은 건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안에서 살죠. 조그맣게 살죠. 그러니까 밀어야 되는데 이게 입구자로 둔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다시 심지서 5단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위돼갖고 요 흙돌이 어떻게 사느냐. 근데 일단 흙도 봉쇄당하면 안 되니까 일단 여기 과감하게 손을 빼고 여기 차단해서 이 석점을 먼저 성공을 했는데 심지서 5단 여기까지 해놓고 자, 이 흙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살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살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그랬는데 백홍석 구단은 자신있게 여기다 붙여서 잡으러, 그러니까 살수 있다. 타개를 한 거고, 여기 또 붙였습니다.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치봤던가,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빠지던가 해서 좀 탄력을 안 주는 식으로 뒀으면은 살더라도 백이 좀 유리한 결말이 나왔을 겁니다. 여기에서. 예. 그냥 깔끔하게 아주 살면서 하나도 피해를 안 보기는 쉽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입구자로 뒀거든요. 요거는 흙이 이제 여기 다시는 이수도 이렇게 넘는 게더 좋긴 한데 이렇게 두고 요거 할때 선수하고요. 지금 위에 치면 아래로 살아 버리니까 여길 두고 여기까지 해서 지금은 거의 사는 모양입니다.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잡으려면 여길 두는 건데 여기 싹 밀면 여기 위에 한 집과 아래 한 집으로 거의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둑이 5대 5로 잘 어울렸다 라고 하는 순간인데 백이 여기를 밀어야지 이게 5대5거든요. 여기 두면은 흙이 요거 하나 젖히고 이렇게 둘때 여기를 젖혀서 이어요. 그럼 요 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붙인 다음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서 두는 거는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백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7로 두는 게안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집어서 요쪽과 요쪽 다섯 점 잡는 거를 맛보기로 노리면 흙은 여기 끊어서 요두 점을 잡습니다. 그럼 이제 요렇게 두면 지금은 여기를 이으니까 한점못 도망가거든요. 잡혔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한점 끊어서 이렇게 할때 여기 잡으면 요한 점을 잡았고 여기 손뺄 수가 없죠. 단수니까. 그러면 여기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젖혀 있는 거예요. 그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중앙을 깨면 그냥 5대5의 바둑입니다.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꼬랑지 5점 잡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잡을 맛을 남겨놓고 중앙을 깨면 뭐 흙도 여기 어쨌든 살아갔죠. 전체 덩어리는 살아갔습니다. 꼬랑지 잡히는 맛은 남았어도. 상변의 흙 세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로 5대5 바둑이에요. 근데 이 1로 꼬부리는 수를 안 두고 실전에 여기를 늘었는데 이게 패착이로입니다. 여길 두니까 요 자리를 거꾸로 흙이 두면서 단수치고 나가는 거, 요쪽 끊는 거, 맛보기로 되면서 손을 빼면은, 그러니까 여기 아래로 잡으러 오는 거와 여기 나가서 끊고 이쪽 나가서 끊고 해서 그걸 잡는 게 맛보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백을 여기 받아야 돼요. 여기를 받았더니 요거 선수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여기, 그게 없으니까 이게 산 거예요. 요거 나가서 끊어놓고 여기 느는데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놓으니까 살았죠. 물론 귀가 잡히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이 상변 진영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백이 지금 좀 불리하지만 이쪽 어디 여기나 뭐 고입자 옆자리도 괜찮습니다. 흙진영을 깨러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흙이 살면은 여기에 이제 큰 자리거든요. 요 자리를 둬서 좀 여기 선수로 흙한테 당하지 않으려고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 끝내기라면은 한세집 정도 불리한 거로
그래도 아직은 들수 있죠. 3집 불리하다고 바둑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실전은 이거를 잡으니까 이게 너무 작아요. 흙이 여기를 빠지는 게 거의 선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씌우니까 이게 거의 집이라서 이제는 신진서 부단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좀 많이 불리해요. 근데 여기서 원래는 한 요쪽 어디를 두면서 조금씩 삭감하는 게 정수인데 신진서 부단 주특기죠. 푹 들어갑니다. 푹 들어가서 잡을 수 있냐로 나온 거예요. 잡을 수 있냐 이렇게 넓은데 내가 줄기 세다라고 한 건데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은 여기를 씌웠으면 거의 살기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신진서보다는 당연히 뭐 비벼오겠지만, 인공지능이 말하는 최강의 수는 요걸 두고, 여기다 둔 다음에, 차렷하고요. 요거 붙이고, 여기를 두는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강제로 끊어서 잡으러 오면, 여기를 그냥 두는 거예요. 여기 이으면 요 자리를 있습니다. 이 꼬랑지는 줘요. 꼬랑지 두 점은 주고, 이건 뭐 깔끔하게 딴다고 그럴게요. 이게 다 잡았잖아요. 이 많이 이겼습니다. 이거는 덤을 한번더 줘도 될 정도로 넉넉하게 이겨있어요. 여기 살아간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크게 들어갔으니까. 이 자리에 뒀으면 흙이 많이 이긴다는 건데, 백홍석 부단도 춥죠? 신진서 부단 돌 그렇게 다 잡으러 가는 건 무섭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뒀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진서 부단이 조금 추격할 찬스가 왔습니다. 지금 요 정도만 삭감을 하는 거예요. 후퇴할 거 아니에요? 겁나니까. 다 잡으러 가는 거, 차단해서 다 잡으러 가는 건 무서워요. 그 요거 하나 하고 밀면 이렇게 밀때 여기 지켜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요거 하나 선수한 다음에 이렇게 젖혀서 요만큼만 잡자고 해요. 그러면은 요거 한 3집반 정도까지 차이가 좀 줄어들거든요. 3집반이면 그래도 좀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 좀 반상의 빈게 좀 있으니까. 물론 불리해요. 백이 많이 불리하지만 3집반이면 그래도 한번 해볼 수도 있다. 왜냐면 이렇게 젖혀서 잡을 때 여기 끈차 이쪽을 노리는 것도 있어서 생각보다 흙이 쉽게 이기는 그런 바둑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요런 식으로 조금씩 추격하는 게 이게 신진서 스타일이 아니에요. 신진서 그다는 그냥 최강수로 둬서 한번 다 해보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다 살아보겠다 하고 둔 건데 사실 이거 무리수입니다. 만약에 백홍석 부단이 이 자리를 뒀으면 이게 인공지능 수입니다. 여기다 두고 그럼 여기를 차렷. 이렇게 최강으로 와도 다 잡으러 간다 이거죠. 씹으면 이렇게. 이래서 다 잡으러 가면은 죽을 확률이 90몇 퍼센트라 못 산다는 거예요. 워낙 크기의 세력이 철벽이라서. 이랬으면 뭐 엄청나게 이겼죠. 뭐다 잡았으면 뭐 열몇 집, 20집 뭐 이렇게 이겼겠죠. 근데 요 일은 진짜 무서워요. 이러다 살면 개털 되는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완벽한 수익이 되지만 백홍석 부단이 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그걸 못 두죠. 그래서 이렇게 후퇴. 근데 지금은 요쪽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아까는 이제 요쪽 삭감하는 건데 지금은 요렇게 삭감하자고 하는 수가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백홍석 부단이 양보해줬기 때문에 신진서 부단한테 마지막 기회입니다. 요거 이제 받아야죠. 그때 여기를 끊어요. 단수를 치면 여기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단수 칩니다. 그러면 여기 연결하는 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단해야 되는데, 따내고, 여기 끊어서 전체를 잡으러 와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안에 살면 안 되니까. 요걸 주면, 여기를 집어서, 요거 두는 거안 됩니다. 요렇게 두는 거는 단수 쳐서, 이제 여기 연결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요쪽을 두는 거는, 이게 단순 다음에 이쪽으로 나오면은 거의 잡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데, 안 건드리고, 요걸 안 건드리고, 12로 집었을 때, 여기를 일단 늘어요. 그럼 요렇게 두는데, 요거는 이제 여길 나와서, 이렇게 끊는 거는, 흙이 여기를 단수치고, 요걸 단수치고, 요렇게 해서 요것만 먹습니다. 벽점 잡히지 않았냐? 잡혔지만, 여기를 깔끔하게 먹고, 백이 후수로 살아야 되면, 이건 또, 백이, 좀, 추격이자 안 되는 거고요. 백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갖고 추격을 해보려면 이런 걸 끊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요걸 건너붙이고 나올 때이 자리를 붙여갖고 여기를 패로 들어가는 게 있죠. 패로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여기를 보강하면 이쪽을 젖혀갖고 이걸 다 잡으러 가. 이거 다 먹으면 백이 이기겠죠. 그러면은 흙이 이쪽을 버티면 여길 들어가서 패.
뭐 이런 걸 돼서 이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17로 두면, 여기 17로 두면 이게 굉장히 고민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바둑이 만만치 않은 이게 마지막 찬스였습니다. 아, 인공지능 계산으로 한두집반 정도 백이 불리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대형 패가 걸려 있으면 사실은 두집 반이라는 숫자가 좀 무의미하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찬스인데, 아, 이거를 못 보고 신진서도 여길 받아준 다음부터는 예,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뭐 수가 나오고 그런 거할게 없어요. 여길 단수치고요. 젖혔는데, 이제부터는 백홍석 구단의 별명 돌주먹이라고 그랬잖아요. 돌주먹이 정확하게 그 신진서 구단의 대마에 장렬합니다. 아주 우직한 수로 상대방 대마를 잡으러 가는데요. 살기 힘들어요. 예, 못 삽니다. 워낙 주변이 튼튼해갖고, 백이 뭘할 건덕지가 없어요. 이렇게 두고, 여기 또 끊어버리죠. 나 지키고. 지금은 요 꼬랑지 조금 잡혀도 이렇게 보태주는 게 되면은 꼬랑지 끊겨도 괜찮습니다. 잡혀도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잡히지도 않아요. 이렇게 두고 이제 패 같은 모양이 나오는데 여길 두니까 따내고 요거는 이제 수상 석점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두는데 요게 선수죠. 여기 선수입니다. 끊기면 여기 끊기면 백이 여기 끊을 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끊으면 여기 끊었다가 이쪽 늘어 해갖고 이게 다 잡히니까.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흑이 패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차렷하니까 수가 왕창 늘었습니다. 그리고 백도 이렇게 살자고는 했는데 여기 맞고요. 붙이니까 신지소 등에 돌을 걷었는데 이 흑이 수가 굉장히 많아요. 수상전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거의 다 백이 잡혔다라고 봐야 되는 거라서 백홍석 구단의 돌주먹이 신진서 구단의 대마에 적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진서 구단한테 좀 2년 반 만이긴 한데 2연승을 거둔 거죠. 야, 해설자가 현역 선수를 잡았다 이런 건데 백홍석 구단은 현역으로 뛰어도 훌륭한 선수가 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원래 잘 들기 때문에 나 저는 이 86에 백홍석, 동태곤이라는 초강자들이 왜 선수를 안 뛰고 해설자로 만족하고 있는지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좋은 바둑을 보여줬습니다. 신진서보다는 29연승으로 이 바둑을 이겼으면 30연승, 역대 최다연승, 공동 3위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1등이 김국수님의 40연승, 2등이 이세돌 구단의 32연승. 3등이 조은영 구단의 30연승인데 신진서 구단은 29연승에서 멈췄습니다. 그래도 승률이 아직도 90%가 훨씬 상회예요. 연승은 언제든지 할수 있는데 신진서 구단은 예선을 거의 안 두기 때문에 연승을 많이 하기가 정말 힘든데 29연승도 대단한 연승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기록은 숫자로 하는 거라 의미적으로는 더 훌륭한 성적이지만 숫자적으로 깨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도 훌륭한 성적. 신지서보다는 GS 칼테스베를 그동안 5연패 했는데 그 선수권전 5연패라는 대기록도 같이 멈췄습니다. 다시 또 출발하리라. 새로운 기록 경신을 위해서 일어나서 출발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